뉴스는 봤죠? 세연이하고 파혼하면 회사 더 힘들어질 거예요. 그럼 민혁이도 무사하지 못하겠죠. 조사에, 재판에, 구치소에. 사랑하는 사람 범죄자로 만들 거예요? 당신처럼? 그게 아가씨가 민혁이를 사랑하는 방법인가? 사모님. 회장님. 건강이 안 좋으세요. 민혁이까지 회사 팽개치고 나가면 더 힘들어지겠죠. 민혁이, 지 아버지 버리고 아가씨랑 마냥 행복할 수 있는 애 아니에요. 그건 알죠? 내가 더 말을 해야 되나? 사장님, 좋을 때 더 짜증내고 고마울 때 괜히 화를 내세요. 근데 아픈 건 티를 잘 안 내세요.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사모님이 사장님 어머니시잖아요. 사장님, 부탁드립니다. 같이 오자는 데가 여기였어? 우리 아빠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못 지켰어요.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많이 아파요. 내가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내 욕심에 아빠를 버려봐서 알아요. 그게 얼마나 사무친 후회인지 난 알아요. 유정아. 근데 어떻게 내가 사장님한테 아버지를 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? 말하지 마. 아무 말 하지 마. 지금도 봐요.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.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. 레스토랑에 갔었어요. 다들 회사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해요. 나 때문에 회사 팽개치는 거, 그거 사장님 믿고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한테 죄짓는 일이에요. 그렇게 하라고 못하겠어. 더는 사람들한테 미안해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. 그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. 나 그렇게 대단한 놈 아니야. 내 여자 지키기도 벅찬 놈이야. 싫어. 싫다고!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.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아! 씨, 짜증나! 씨. 광수야, 파일하고 녹취록 폐기해라. 유정아, 나랑 놀자. 땡땡이 치라고요? 오늘만. 그럼 오늘만 오늘만 놀아요.
신경 쓰인 거 다 집어치우고 이런 데서 둘이 살까? 그럴까? 그런 표정 말아요. 웃어요. 오늘은 좋은 기억으로 남겨요. 사장님, 안 돌아가요? 그래, 돌아가야지. 우리 너무 멀리까지 왔나 봐. 돌아가기 힘들겠다. 근데 난 평생 오늘이었으면 좋겠다. 그럼 재미없을걸요. 그럼 내일까지만 오늘로 해요. 내일까지만. 살 수 있나요?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폭풍 같은 사랑이라고 내가 허락한 만큼만 멀어질 수 있다고 나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읽어요. 싫어. 네가 다 읽어주고 가. 책만 보니까 얼굴을 못 보잖아요. 지금은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.
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.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. 한 사람이 생겼죠.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사람. 안 되는데, 안 되는데. 사랑하라고? 그 사람. 어떻게? 유정아, 이런 게 사랑이라고? 이렇게 아픈데, 이렇게 아파서 미치겠는데, 이런 게 사랑이라고? 사랑 맞아요.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아픈 거, 괴로운 거, 그것도 사랑이에요. 나는 사장님이 민혁 씨가 참 많이 아파요. 이 드레스 그냥 찢어버려.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? 올해는 그런 거 몰라요. 아들이 좋은 일 하는 것만 알지. 어머니, 안도훈 변호사 지금 어떻습니까? 자, 가세요. 가세요. 한 말씀만. 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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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저기요. 가세요. 한 말씀만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민혁이하고 그 여자 정말 헤어지게 해줬네요. 고마워요. 이걸로 만족하십니까? 말했잖아요. 한 번은 내 손에 꼭 쥐어봐야겠다고. 제가 나가야 되는데요. 도훈 오빠 곧 올 거예요. 나가! 손님들 계시니까 나가라고. 왜요? 변호사 아드님 잘못될까 봐요? 얘가 진짜. 그럼 우리 아빠는요? 그 잘난 아드님이 버려서 길거리를 헤매다 두 발이 다 부르튼 우리 아빠는요? 어디서 있지도 않았더니 있었던 일이 어떻게 없던 일이 되는데요. 그럼 우리 아빠 살려내요. 유정아, 나가서 얘기하자. 응? 못 믿으시겠죠. 네, 저도 처음엔 못 믿었는데요. 어머니, 아니
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셨죠? 아주머니, 그래서 오빠 입으로 들으려고 왔습니다. 나 이리 와. 딱 따로 잡았다며 신혼여행은 취소해. 갈 생각 없습니까? 세연아, 넌 재밌냐? 난 재미없다. 재미로한 결혼 아니야. 나 옷 갈아입어야 돼. 나가줄래? 그래, 쉬어라. 부부도 이혼하면 끝인데 몇 년 사귀다 헤어진 게 뭔 대수라고. 어디서 남의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들어? 사람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러니? 그만해. 그 다 지난 일 가지고. 사람 죽인 게 어떻게 지난 일이 되냐고. 그러게요. 사람 죽인 게 시간이 지났다고 지나간 일이 되진 않겠죠. 그걸 아는 애가 여기서 이러니? 아직도 그렇게 믿고 싶으세요? 어?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. 그차 명의만 저로 돼 있지 운전은 늘 오빠가 있어요. 사고 난 다음 날 기억하시잖아요. 제가 차키 받으러 갔던 거. 무슨 소리야 그게? 못 알아들었어요? 저 사람들한테 제가 말할까요? 불쌍하다 불쌍하다 봐줬더니 어디 가서 행패야. 징그러워. 아주 징글징글해. 제가 징그러워요? 뺑소니로 사람 죽이고 우리 아빠 그렇게 버려 죽게 한 거. 그럼 그건 얼마나 징그러운 걸까? 얼마나 갇혀 살까요? 나보단 오래 있겠죠. 너 미쳤니? 아니요.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합니다. 뭐가 무서워서요? 아니라면 저 사람들한테 말하세요. 너 그만 못해! 왜 그만둬야 되는데요? 여러분, 제가 그 대단한 안도호 변호사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. 변호사님,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입니다. 변호사님, 아세요?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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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라고. 그만하라. 진짜 그만해. 왜요? 안 볼 거야? 산이, 네 아들 보고 싶지 않아?